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니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33회 80문제 중좀 헷갈리고 어려웠던 27문제를 추려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제, 80문제를 다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 있으니 클릭하시면 80문제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에 답을 알려드립니다. 문제를 미처 못 보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문제 1번.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은 1번.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2번.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3번.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4번.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5번. 내향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정답은 3번,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3번이 노년기 일반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번,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번,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번,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3번이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2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3번,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정답은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1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되겠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장기요양 등급 1차 판정은 공단에서 전산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함. 이것은 어떤 장기요양보험 급여인가요? 1번 방문요양, 2번 방문목요, 3번 방문간호, 4번 주야간보호, 5번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4번 주야간보호가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4번이고요. 문제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1번 환경관리, 2번 이동도움, 3번 세탁물 관리, 4번 기본 동작 훈련, 5번 일상생활 동작 훈련. 정답은 2번 이동 도움이 신체 활동 지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문제 6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급여를 몰래 인출해 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이것은 어떤 학대 유형인가요? 1번 유기, 2번 자기방임, 3번 경제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정답은 3번 경제적 학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2번. 장기요양 급여 비용 지급. 3번. 장기요양 재정 정책 수립. 4번. 장기요양 요원 권리 침해 상담.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 4번. 장기요양 요원 권리 침해 상담. 4번이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1번, 대상자가 학대받은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번,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4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한다. 5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의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한다. 정답은 2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2번이 요양보호사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 제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한다. 이런 내용도 있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9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1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 2번. 심장근육 두께 감소. 3번. 심박동수 증가. 4번. 심장의 탄력성 증가. 5번.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 1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 1번이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가 되겠습니다. 2, 3, 4, 5는 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심장 근육의 두께가 증가한다, 두꺼워진다. 심박동수는 감소하고요. 4번 탄력성도 떨어지게 되고 혈액순환도 잘안 된다, 감소한다 해야겠죠. 문제 10번.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번 복압 감소, 2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3번 요도 기능 향상, 4번 호르몬 분비 증가, 5번 방광 저장 능력 증가. 정답은 2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2번이 요실금의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방광 밑에 있는 관략근이 힘이 없어서 자신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오는 거, 특히 복압성 요실금이 많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감소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바로 케겔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다음의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자, 보기를 보세요. 말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세요. 입의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한다. 이것은 어떤 반응을 확인하는 건가요? 1번, 뇌졸중. 2번, 심부전. 3번, 고혈압. 4번, 동맥경화증. 5번,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1번, 뇌졸중의 증상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는 1번, 미래의 개수 증가. 2번, 혀의 유두돌기 증가. 3번, 입술 근육의 탄력성 증가. 4번, 구강 건조 증상 감소. 5번,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 정답은 5번,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 5번이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가 되겠죠. 미뢰라는 것은 맛을 느끼는 신경을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감소된다. 혀의 유두돌기도 퇴화돼서 감소되고, 입술 탄력성도 감소되고, 구강 건조증은 증가해서 입이 잘 마른다. 타액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3번.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2번,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3번,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4번,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5번,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정답은 5번,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5번이 우울증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한다. 2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3번.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번.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5번.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5번.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5번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요. 꼭 공부를 다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15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건강한 팔, 머리, 마비된 팔. 2번 건강한 팔, 마비된 팔, 머리. 3번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4번 마비된 팔, 건강한 팔, 머리. 5번 머리, 마비된 팔, 건강한 팔. 자,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요. 정답은 3번 마비된 팔 먼저 머리 가운데, 그다음에 건강한 팔 마지막. 3번이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때 효과는 1번 체중 증가, 2번 기관지 확장, 3번 감각 기능 향상, 4번 인지 능력 개선,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 정답은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낙상 예방도 되고 또 침상에서 체위 변경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골반 근육 아까 요실금 운동 있죠? 골반 근육 강화 운동도 되고 요추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자세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는 많이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7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 다라 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에 선다. 나,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킨다. 다,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 지지한다. 라,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마,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힌다. 자, 순서 가나다라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 먼저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 이게 첫 번째겠죠? 그리고 나서 대상자 양손을 가슴 위에 가지런히 모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한쪽 팔로 대상자 목과 어깨 밑을 받쳐 딱 지지를 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가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상체를 일으켜 세워주고 마지막으로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힌다. 앉히는 순서 마지막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라, 다나, 마.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1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정답은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지팡이를 짚고 승차라는 거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항상 먼저 나오면서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 그다음에 오른쪽은 마비돼 있죠. 마비된 쪽 다리가 나중에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이거 욕창 예방 매트리스인데요. 1번.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2번.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3번. 일주일에 한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번. 매트리스를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5번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 사용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번. 취침 직전에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취침 전 좋아하는 술을 한잔 제공한다. 3번.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게 한다. 4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5번,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정답은 4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일어나는 시간 일정하게 하고 잠자는 시간도 일정한 시간에 자게 한다. 이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1번. 다음 중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1번,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 2번,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 3번,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있는 대상자. 4번, 시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5번, 복합 질환으로 6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 정답은 5번, 복합 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 5번이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5가지는 4가지 이상 복용했을 때 낙상 위험이 높아요 했으니 5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문제 22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할때 대처 방법은 1번, 즉시 사과하게 한다. 2번,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한다. 3번, 진정시킨 후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4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5번,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번,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5번이 치매 대상자 이렇게 욕할 때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23번.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치매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번, 안 돼요. 여름 옷 입으면 감기에 걸려요. 2번, 지금 어떤 계절인지 알고 계신 거예요? 3번, 네, 원하시는 대로 여름 옷을 입고 나가세요. 4번, 여름 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 5번, 그옷 입고 나가시면 제가 아드님께 혼나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요. 정답은 4번, 여름 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 4번이 치매 대상자의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24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번, 매번 옷 갈아입히기가 진짜 힘드네요. 2번,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3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 것이 싫으시군요. 4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5번, 옷을 갈아입고 저와 함께 밖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정답은 4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4번이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이 되겠네요. 문제 25번.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볼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1번, 시각장애. 2번, 언어장애. 3번, 노인성 난청. 4번, 진압력 장애. 5번, 판단력 장애. 정답은 3번, 노인성 난청에 대한 의사소통 방법이 되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때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2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3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10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4번,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제세동 순서로 사용한다. 5번,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정답은 1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1번이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27번.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그림을 보시고 정답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옆으로 이렇게 팔을 개고 누워있는 자세. 이게 바로 회복 자세가 되겠네요. 5번 같은 경우는 급성 저혈압이 왔을 때, 저혈량 쇼크가 왔을 때 해주는 다리를 올려준다라고 했죠. 이거는 아니고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27문제 빠르게 이렇게 풀어보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